아직도 호박만 볶고 계신가요? 또 버섯만 볶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볶아보세요. 그리고 소금에 절이지 마세요. 수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물이 영양소입니다. 주부님들 마트에 가시면 뭐 하나 사기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나마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게 바로 애호박 그리고 버섯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섯과 호박을 같이 볶아서 먹으면 쫀득하고 탱글탱글한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자, 호박볶음 그리고 버섯볶음 하실 때 수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소금에 절여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호박과 버섯을 볶으면 수분이 많이 나온 건 당연한 거예요. 수분을 잡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 수분을 빼내거나 또는 수분을 잡기 위해서 감자 전분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더 쉬운 방법으로 준비해보세요. 자, 호박은 반으로 갈라서 반달 모양으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애호박 양쪽 끝을 잘라주시고요. 반으로 갈라주세요. 호박은 너무 얇지 않게 살짝 두툼하게 썰어야 살캉살캉하고 식감이 더 좋으니까요. 또 오래 볶아도 흐물거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툼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새송이 두 개는 지저분한 밑동 쪽만 톡톡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느타리는 밑동을 버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느타리는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그대로 잡고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느타리는 볶고 나면 조금 흐물거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닥씩 떼는 것보다 약간 두세 가닥씩 듬성듬성 뜯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지식 들어갑니다. 버섯, 물에 씻지 않고 먹어야 할까요? 그냥 먹어야 할까요? 네, 이거는 찬반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어야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버섯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버섯은 한번 씻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이 버섯은 물에 한번 세척을 하는데 그냥 막 세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물에 담갔다가 빼내줘서 겉에 묻어있는 먼지 정도만 가볍게 털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찜찜한 거 하나 없이 걱정 끝이죠? 이제 새송이는 반으로 한번 갈라주시고요. 그리고 길쭉하게 4등분에서 5등분 내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자투리 대파 남으시면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이 대파를 생략하셔도 되지만 이 호박과 버섯을 볶기 전에 파마늘 기름을 내어줄 거예요. 그래야 더욱 맛있어요. 팬에 식용유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팬과 기름이 달궈졌다면 준비한 대파 그리고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파마늘이 노릇해질 때까지 가볍게 한번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다 보면 기름이 싹 먹어 들어가서 이제 뭔가 수분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 애호박을 모두 넣어주세요. 이렇게 호박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호박에서 수분을 빼내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금 한 꼬집, 두 꼬집 정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애호박에서 나오는 수분과 함께 볶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먼저 절여서 할 필요가 없이 네, 소금을 지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은 호박의 수분을 더 빨리 나오게 할 수 있어서 과육이 단단해지고 식감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버섯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한번 호박을 볶아주는 거예요. 호박이 절반 정도 볶아졌다면 이제 준비한 느타리 버섯 모두 넣어주시고요. 새송이 버섯도 모두 넣어주세요. 꿀팁 들어갑니다. 호박 볶음, 버섯 볶음 하실 때 들기름, 참기름, 간장, 뭐 소금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넣으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두세 가지만 넣어보세요. 참치액 한 큰술 버섯 위에 뿌려주시고요. 또 호박 버섯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우젓은 국물 빼고 건더기만 한 큰술 넣어주세요. 버섯에서 수분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한번 볶아주세요. 영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분 증발시키기 위해서 불 세게 오래 볶으려고 하지 마세요. 호박 식감, 버섯 식감 물컹해지고 그리고 음식 만들었을 때 모양 예쁘지 않기 때문에 수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영양소니까 그냥 그대로 느끼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호박과 버섯 충분히 볶았다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제는 제가 왜 불을 살짝
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고춧가루에 풋내를 한번 날려주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잔열에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볍게 열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짠! 정말 맛있는 호박 버섯 볶음 완성입니다. 버섯 호박 볶음 정말 맛있겠죠? 버섯에 호박 잔뜩. 이거 너무 잔뜩인데요. 와, 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맛 그리고 식감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다. 시청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소금에 절이는 시간 10분 15분을 빼고 하니까 요리가 정말 뚝딱하고 완성되잖아요. 왜 우리 평소에 절일 때 소금에 절이게 되면 호박과 버섯에서 수분 빼내고 그다음 볶으시잖아요. 이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호박과 버섯에 있는 영양분이 나와서 우리가 버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볶을 때 소금을 넣게 되면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수분이 그대로 담에 있는 거죠. 영양소는 그대로 챙길 수 있고 맛도 식감도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호박과 버섯에 함께 볶는 조합,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역시 호박볶음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아시죠? 새우젓 그리고 참치액 살짝 넣어주면 간 끝. 그리고 소금간은 앞에 볶는 과정에서 해줬기 때문에 뒤에 또 넣으실 필요 없이 간이 아주 딱 맞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정말 5,000원, 10,000원, 20,000원 그냥 아주 몇 개 사면 그냥 몇만 원씩 뚝딱 나오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네, 물가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저렴한 식재료를 구매해서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든다면 이보다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로 역시 요리는 필요옹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필요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필요옹! 난 요리